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어떻게 입문을 했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따뜻하고 귀여운 감성을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주로 기업 콜라보레이션, 광고 패키지 출판 등 일러스트가 적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전 어느 한 분야의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분야를 막론하고 제 그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그림 외에 책을 쓰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저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나오면 제가 직접 촬영 편집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네이버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매일 출근하는 저의 작업실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차를 만듭니다. 오늘의 홍차에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슨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용기냐고요. 프리랜서는 혼자 일해서 자유롭지만 내가 먼저 계획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쁜 작업실과 좋아하는 일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한 지 15년 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연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대에 진학을 했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었어요. 회사 생활이 잘 맞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거의 다 그렇듯 일단 취업이 너무 간절했고요. 그 당시에는 취업을 했다는 안도감에 만족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떤 화장품 브랜드 광고 작업을 할 때였는데요. 그림이 필요하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사람에게 작업 의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로 돈도 벌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인터넷에 제 그림 몇 장 올리면 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말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백수로 지내다가 결국엔 생활비가 떨어져서 다시 취업을 했고요. 나중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돈을 벌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이쯤에서 전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림은 거의 취미로 그려서 하루에 5명 미만으로 들어오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마리 클레르 잡지 에디터님이 제 블로그를 보고 사파 의뢰를 하셨어요. 처음 저의 그림이 인쇄된 잡지를 받아보고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하루아침에 뭐 유명 작가가 된다거나 일이 들어온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파 비용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담당 에디터님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또 그분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었고요. 점점 프로젝트 경력이 쌓이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림값도 더 잘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블로그에 그림만 올렸을 때에는 일이 안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이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들어갔었다. 이런 소개 글을 올리니까 일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 브랜드 네임 밸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신뢰를 줄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릴 때에는 제목이나 태그 워딩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출간 문의가 들어와서 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왔고 현재는 시리즈물을 포함해서 20번 넘게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달아서 보여드리니까 일이 술술 풀린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다 했고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그림값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했어요. 경험이 있는 주변 작가에게 물어봐도 A는 B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여러 번 해보니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지만 계약 조건은 계약하기 나름이고 제 그림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대우가 굉장히 매우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고래를 좋아해요. 옛날에 어디선가 고래가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고래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고래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람처럼 우울함을 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특이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기를 낳으면 뭐 미역을 뜯어먹는다든지.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빨간색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고래를 여기저기 그려 넣었고 저의 이름도 빨간 고래라 지었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의 작업실 메이트이자 반려묘 베티가 있습니다. 간식 줄까? 주로 낮에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12시를 넘기는 일은 자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과정이에요. 제 경험이 꼭 정석은 아니에요. 다른 작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양한 경로로 작가가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